앉아봐요. 할 말 있어요, 열씨. 형수님, 찾았어요. 찾았다고요? 어디서요? 어디서 찾았는데요? 혜주가 아이들을 뿌렸던 곳. 형수님의 혜주를 구하려다 사라진 곳. 바로 그곳에 계세요. 어떻게 거길... 어떻게 지금까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동안 그렇게 찾아 헤맸었는데... 이럴 것이 당장 나가요. 어서 만나러 가요. 형수님, 기억이랑 건강이 온전치 않으세요. 무슨 소리예요? 형님이 발견했을 때 이미 알츠하이머가 시작되고 있더래요. 형님을 알아보지도 못했고요. 우리 앞에 나타나면 우리가 힘들어진다고, 짐이 될 뿐이라고 계속 숨어 계셨어요. 형님이 형수님을 돌보면서. 나서봤자 상황이 복잡해질 건 뻔하니까 그래서 뒤에서 평생 지켜보겠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분 행복해 보이던가요? 엄마는 편안해 보이셨어요? 그럼 됐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데는 다 생각이 있으시겠죠? 살아계시면 됐어요. 그거면 돼요. 달이 참 이뻐요. 혹시 내 딸 못 봤어요?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아요. 어디 갔지? 내일이 그 아이 생일인데 한 번도 내 손으로 미역국을 끓여 먹인 적이 없어서 꼭 먹여야 하는데. 그 많은 걸 다 잊었으면서 딸 생일은 기억하는 거야? 당신 과거 기억에 갇혀 그렇게 속죄하고 있는 거야? 곧 그날이 올 거야. 당신 손으로 끓인 미역국을 먹일 수 있는 날. 난 그렇게 믿어. 근데 아저씨 누구세요? 나? 당신한테 반한 남자.